죽어. 된 거야? 진짜 태어나서 여태까지 스카이림 하면서 보스전 제일 어려웠습니다.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 이곳이 비욘드리치입니다. 스카이림이랑은 다른 지역이죠. 이쪽에서 이제 스카이림으로 갈 수 있고요. 스카이림에서 이쪽쯤에 도착을 해서 이곳 비욘드리치를 쭉 여행을 했습니다. 이곳 도시의 영주가 굉장히 이제 나쁜 영주고 사람들을 막 이제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처단을 했습니다. 처단이 됐고요. 기사자기를 여기는 왕께 그리폰의 휴식이라는 성에 있는 시그메인 왕에게 기사자기를 받고 끝이 났습니다. 시그메인 왕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하의 임무를 받았죠? 기사로서의 첫 임무. 이거의 주둔지랑 여기 보시면은 습지 그리고 여기 밑이네요. 그리폰의 후퇴, 여기를 이제 정찰하고 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임무로 빨리 정찰하러 가죠. 자, 계곡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죠. 제가 이 모드 해보니까 쓸데없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분명 이 정찰 퀘스트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잘 살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이네요. 일로 가서 여기로 쏘기네요. 기억해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오크들과 전쟁했을 때 제가 도왔던 곳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들어가 본 적이 없죠. 아까 스페큘라 드루고라고 써있었나요? 아, 뭔가 되게 조용한데? 여기네. 상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보고서에 다 적혀 있었는데요. 뭐 물품이 부족하고 여기를 이제 고쳐나가고 있고요. 많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뭐 적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빨리 가보죠. 두 번째로는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라는데 도중에 마커는 딱히 없었습니다. 건물도 있고 뭐 지나가려는 NPC도 있었는데 이곳까지 좀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습지구나. Something you need? 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아, 여기는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여기를 이제 개척하고 뭐 자원을 캐기 위해서는 오크 노예들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였고요. 경비병들이 적들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본 건지는 모르겠대요. 술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경비병들이. 밑으로 가서 여기만 보면 되나? 아, 여긴가 보네요. 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기까지 위치맨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위치맨 중에서 가장 강했던 찔레심장을 데드스럴로 살려놨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있나 보네? 그들을 막는 걸 도와주지. 뭐죠? 아, 적들이 있었나. 뭐 있다는 그런 거 같죠? 티르가 얘기를 했나 봅니다. 저는 안 들렸지만 외로운 그리폰 은거지. 오오, 오나보다. 저기 오나보다. 찔레심장 믿습니다. 같은 편은 스플래시를 맞아도 힐이 된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근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오우, 야, 내가 덤빌 것. 오우, 잠깐만, 방금 뭐가 쓰러진 것 같은데? 아, 내 건지. 뭐야? 왜 사도가 나와? 일단 쟤부터. 이씨, 뭐야, 피했어? 뼈 사이로 지나간. 뭐야,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맞아? 실패했다. 오, 넘어왔어, 얘, 뭐야? 오우, 야. 왜? 갑자기 산은 왜? 아, 사도를 내가 살려서 쓰고 싶다. 근데 얘는 안 살아나서. 야, 내. 사실 전 찔레심장이면 혼자 다 잡을 줄 알았는데 당해버렸죠? 뭐 어찌됐건 저는 보고를 해야겠죠? 실패하긴 했지만.
여깄다, 여깄다. 케고르. You all right? Yeah, for the time being. We'll see to it that the people of that outpost are protected. There. 퀘스트가 완료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냥 기다리면 되나? 너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퀘스트를 완료해 주고 가야지. 큰일 났네. 아, 이거를 하는 거구나. 케고르로부터 보이지 않는 집단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오크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해주고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리치 지역의 제후군 전초기지에 자리 잡은 오르시움의 아들이 오크들이다. 케고르 또한 오크의 주둔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행동으로 당부했다. 아, 이거를 하는 거네요? 야, 여긴가 보죠?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 구역에 도착을 했고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우선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길이 막혀 있었고요. 이쪽을 건너가는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길이 있더라고요. 여기를 건너왔고요. 이쪽에 왜 작은 문이 있었고요. 그곳을 건너가니까 이제 산적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그 산적들은 일반적인 산적의 외모였지만 전투력이 약간 더 강했고요. 산적의 이제 수장급이 이 산적 경비병이 한 명 있더라고요. 꽤 세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찔레 심장도 당연히 있고요. 둘이 잘 활약을 해주겠어요, 아마도. 가자. 정확히 무슨 퀘스트인 거지? 아, 일단 일로 가보라는 거죠. 저기 있네, 바로. 혼내줘. 아, 뭐야, 너 왜 맨 주먹이야? 오이, 뭐야, 뭐야, 정복자 뭐야? 오, 뭐야? 250원. 와. 야, 여기는 그냥 오크 기지네요? 아, 찔레 심장이 이렇게 셉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맥없이 당한 건지 모르겠네요. 적이 강했던 건가, 그냥?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분명히 이거 정도면은, 3밖에 안 다네. 이거 정도면은 다 맞겠지? 쏴봐! 좋아요. 안 통하죠? 다 쏘면은 내 차례다. 내 차례다. 어우, 파살 겁나 아파. 탈모 요원이구나. 좋아요. 아, 정보 제공자였어? 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보고하러 왔습니다. There must be an armed. Of course. We'll help with intel on the reach. 어, 보고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대사가 안 바뀌어요. 저기 얘가 말해줄 거예요. 뭔 얘긴지 몰라도 저기요. 자, 이제 이 정보 제공자를 죽이지 않고 엿들으라고 했죠. 여기서 기다려서 들으면 되겠죠, 그냥? 아, 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오고 있습니다. 저 녀석의 정보를 엿듣기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정보 제공자가 얘기하는 걸 엿들으라 그랬는데 지금 정보 제공자가 있는데 다른 NPC가 다 죽어서 없습니다. 세이브가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얘를 죽이면은 또 진행이 안 돼요. 정보 제공자가 죽어버리면은. 캐고를 만나세요니 평화의 꿈만 돼서. 그냥 죽어, 그냥. 진행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부분으로 되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다시 처음부터 해서 그러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케고르에서 막혀서 하루치 진행을 지웠습니다. 여기 두 군데 대화를 하고 여기서 제가 저번에 NPC가 죽어서 케고르에게 보고를 하는 부분에서 한번 꼬였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NPC를 지키는 위주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고서 받으러 왔습니다. 보고서 주세요. 자, 두 번째 보고서도 받으러 왔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보고서를 받는 이곳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NPC, 여기 보이시죠? 저 녀석을 못 지켜냈기 때문에 위치맨들이 오고 있다고 하죠.
스노우볼이 돼서 진행을 못했지만 이번엔 지켜내고 말겠습니다. 보시면은 찔레 심장한테 명사수 세트를 입혀줬고요. 위치맨 명사수 한 명 더 데려왔습니다. 이 둘이 지켜줄 거예요. 에보니 장검도 하나 지어줬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봉에서 싸우겠습니다. 들어와. 분명 올라올 것이야. 온다 온다 온다. 발사!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설마 뒤에서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찔레 심장 믿습니다. 사도도 나올 거예요. 강력한 사도. 누가 사도지? 얘가 사도인가? 야, 아니 명사수 같은데? 맞다 맞다. 사도 사도. 염구. 혹시 삑사리 날 수 있으니까 염구로 했습니다. 불덩이로. 파괴의 마법 소비량 감소 세트를 맞춰줬어요. 이렇게. 어우야. 이렇게 튼튼해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잠깐만 잠깐만. 내 불에 죽진 않겠지? 일단 잡았고 완료됐다 완료됐다. 자,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이번엔 그냥 아예 합류도 안 했나 보다. 아직 더빙도 없어요. 여기 있던 게 운이 좋았어 내가. 보고를 받으러 왔네. 자, 보고서 받았습니다. 케고르를 이제 만나면 된대요. 아, 우리는 지원품이 더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아, 이거 하나 받겠다고. 이거 하나를 못 받아서 하루를 날려먹다니. 자, 케고르님 왔습니다. 여깄다 여깄다. 여기 보고서들. 아, 이렇게 대사가 길었군요. 네 가지나 있네요. 전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아, 다 사라졌습니다 보고서. 전에는 보고서를 아예 안 가져갔죠. 아, 보고서를 줬더니 왕이랑 대화를 하라고 합니다. 자, 왔습니다. I've received a quote carrying the me- Son. 오, 깜짝이야. How much you have changed in such short time. 왜 진행이 안 되나 했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었군요. 어, 아들 왕자님 더빙 안 돼 있습니다. 어, 대화 끝났습니다. 방금 이 왕자가 제가 누군지 물어봤는데 왕이 미천한 하인이라고 했어요. 기사로 임명하긴 했지만 미천한 하인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저에 대해서 직접 물어봤는데 저는 내 스스로 대답으로 저는 미천한 하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왕과 대화하면은 진행이 되는 건가? 아, 갑자기 아들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저한테 임무를 줬습니다. 아르니마루 향해 아이들을 호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아, 드디어 진행이 됐네요. 제가 보니까 피바다는 굳이 하는 거랑 관계가 없었던 게스트인 것 같습니다. 아, 아르니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제와 이야기하라네요? 제가 와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싸웠던 동료죠? 디바인 사제는? 같이 이제 호위해서 가면 되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같이 데려가는 거면 좀 불안한데 아이들 죽고 또 실패해서 오늘 하루 동안 또 못하고 긍긍대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지? 부탁합니다. 빠른 이동으로 갑니다. 오! 빠른 이동으로 와도 되네? Doing well. 아니 뭐야? 대주교와 이야기하래요. 자, 아이들 좋습니다. 오크가 연설하고 있으니까 보러 가래요. 자, 그럼 전 떠나겠습니다. 여기 있나 보죠? 연설하는 오크? 아, 여기 있네요. 평화의 꿈 완료. 생명의 모방. 들어보래요. 아, 저도 앉겠습니다. 아, 더빙이 하나도 안 돼 있군요. 루터라고 하네요. 어, 뭐야? 뭐야? 아가씨들이 모두 도살되었어. 뭔 소리예요, 이게? 지금까지 오크가 평화를 위해서 오크랑 화해해야 된다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었거든, 사람들을? 근데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뭐야? 미친 살인기가 나타나서 지금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빨리 가죠.
like death follows you everywhere. 뭐 얼마나 죽여놨길래 온 천지가 시체란 거죠?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보다. 여기로 갔대요? 아,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누가 일부러 훼손시킨 것 같고 여기 강력한 적이 있을 것 같대요. 근데 왜 저만 온 거죠? 제 언데드들은 왜 안 온 거죠?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래요. 냄새가 나는지 난 모르겠는데 냄새 근원을 찾으랍니다. 절로 가랬지만 일로 가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네? 뭐야? 어, 지하가 있네 여기도. 아, 나 가라는 대로 안 갔는데 길이 있어요? 어, 여기 뭐 있는데 그냥? 아, 여기로 가는 거네. 저기요, 거지들이 살고 있는 데구나 그냥. 뭐 어때? 가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뭐 일로 가죠? 아, 여기 기억나지 않나요? 여기는 비르네한테 스킬 배운 곳. 비르네 여기 있죠? 그곳입니다. 이곳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시 나가서 아까 가라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처음에 가라고 했던 길로 왔어요. 뭐, 오우. 당신은 극도로 비참하고 잔인한 풍경의 직면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시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일로 가는 게 맞네. 저거 한번 보고 가는 거였구나. 근데 일로 가는 건가? 예지력을 써봐야겠다. 아, 일로 가는 게 맞네요. 아, 비켜봐. 저수저로 왔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벤트가 시작되래요? 흔적을 조사해보래요? 어, 케고루에게 돌아가세요. 저수지를 통과하세요 나왔네요.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창가 밖에서 케고루와 만나라고 하네요. 아, 케고루. 케고루 씨? 아, 아르니마에 있는 선교자에게 가서 이 사창가 살인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고, 달콤한 롤빵이다. 자, 선교사한테 가죠. 아, 오늘 진행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매끄럽게. 어제가 운이 안 좋았네. 선교사가 조사해준다고 합니다. 저랑 뭐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랑 사제랑은 흔쾌히 도와준다고 해요. 그 증거품으로 아까 그 살인마가 죽인 피해자의 살점 조각을 줬습니다. 근데 이건 훔치기네. 네, 그렇게 친하다면서. 조사하는 거 어떻게 기다리죠? 지금 스포 적고 있거든요? 어, 조사한다. 어딘가에서 책을 꺼냈어요. 관에서 꺼냈나? 어, 조사하다가 갑자기 물을 마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빵까지 먹어요. 뭐죠? 조사하는 거 맞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얘 조사 안 하고 있어요. 조사 끝낼 때까지 하루 정도 걸린다고 써있네. 아, 나 여기서 한 10분 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자, 저기 뭐죠 갑자기? 갑자기 옷장을 뒤지는 거죠? 어, 지팡이 얻었어요. 선지자의 지팡이. 영혼을 사로잡거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사용됩니다. 짱 비싸면 4,000원이에요. 어, 마커가 일단은 두 개입니다. 여기 마커가 하나 있고요. 여기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먼저 가보죠. 여기는 영주가 있던 곳이죠. 아, 여기 마지막 왕이 있는 곳에서 시질스톤으로 탈출했을 때 이상한 게 많았었는데 초록색으로 막 얼키설키 그런 거 다 사라졌네요. 여기서 이제 어, 데미안에게 임무를 말해보시오가 되어있는. 데미안이면 그 왕자죠? 갑자기 데미안. 자, 왕자님. 오, 갑자기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땅을 건너서 거기를 뭐 정화하고 뭐 그런 퀘스트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생명의 모방을 먼저 해야겠죠? 이거는 뭐 다른 퀘스트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로 가는 게 맞나? 어, 여기 길이 있네? 어, 여기로 오는 거네요. 거부된 자의 유해.
좀 특이한 길을 건너서 왔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제 하면 되죠? 살인자에 대한 실마리 찾기 위해 거부된 자의 유해를 찾아라. 뭐 이런 뜻이었죠? 일로 들어가면 되네요. 너무 좀 위치가 무서운데? 이상 숨겨진 덴데? 들어왔습니다. 위치맨 처음 생긴 거제 부하들입니다. 여기는 그냥 못 가는 건가? 위로 가야 되나? 여기는 해골이 나오네요? 남겨진 정신병자래요? 너왜 이렇게 아파해? 자, 문, 아이고! 문 열었습니다. 여기 느낌이 안 좋은데? 이쪽 길인가? 이건가 보다. 열쇠가 필요하대. 열쇠가 있어야 갈수 있나 봅니다. 여기 조금 이제 눈으로 해서 뭔가 이상한 길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다른 길 먼저 그럼. 필멸의 방. 뭐야? 대사가 방금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대사가 나오다 사라지면 어떡해? 그림이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난다. 이거 뭐야? 열쇠고리가 왜 있어? 잠깐 뭐야? 뭔데? 아, 뭔데?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체력이 달고 있는 거구나. 이건가 보다. 그쵸? 어떻게 여는 거지? 이건가? 살짝 빛나는 거 같지 않나요? 빛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다. 인형뽑기 하듯이 이거 맞추는 건가? 열렸다. 왜 열린 거지? 나왜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왜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지력을 좀 쓰면서 가야 되나?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금고다. 교도소장 열쇠. 뭐야? 길이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고 있었는데? 이건가 보다. 아니네? 교도소장 열쇠 여기 아니네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 뭐죠, 여기? 잠깐만. 다른 데길 없죠? 저기만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아니요, 아이템을 가진다, 아이템을 놔둔다. 아이템 가질 게 있어요? 부서진 두개골을 가져간다. 뭔데? 바닥이. 문 닫혔네? 에이. 에이. 위로 가는 거구나. 그쵸? 위가 길인 거죠? 저거, 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나 물에 빠져서 지금 손을 못 꺼내요. 자, 두개골 다시 가져갑니다. 취하고요. 불로 바꿔서. 이 천장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하나씩 변하면서 변하면은 불로 천장을 열어두는 건가 봐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죠? 이렇게 변하면은 불로 열어서 저기 위에도 있네?
이렇게 열어두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올려줘.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 아유. 됐다. 물이 계속 차서 기다리면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로 오는 게 목적인가 보죠?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도 불로 여는 건가 혹시? 그런 거 없는데 그냥 물 차는데? 저기요! 아 물이 차면 열린다거나 혹시 그런 건가?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상하죠? 꽤 오래 기다렸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이건가 보죠? 선지자의 지팡이? 어? 이건가 보다. 반응 있죠 이거. 어 뭔가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밑에 가봐야 되나? 무언가? 어 열렸네! 여기 이게 열리는구나! 어? 어? 걷는 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그냥 가면 되나? 갈 수가 없을 텐데? 열쇠가 없거든요? 부서진 두개골이 열쇠인가? 아니죠. 어, 저 피가 찬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나 보네. 아, 튕겼다. 뭐야 뭐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갑자기? 어 저기요. 오 뭔가 피어오르지 않았나 거대한 게 무언가가? 저기 근데 오 잠깐만 이거 무한재생인가? 이게 뭐지? 이건가? 너니? 보니까 쟤네 사도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센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여기가 뭐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겠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됐다. 죽어. 됐다. 한 번 남았다. 말도 안 돼, 진짜. 하나, 둘, 셋, 넷. 하나. 됐나? 안 됐다. 됐어. 한번 쏘고. 끝났다. 된 거야? 아, 시끄러. 와 진짜 태어나서 여태까지 스카이림 하면서 보스전 제일 어려웠습니다. 와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보스전을 어떻게 치렀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죠? 와 문도 열렸어요. 와 우선은 이걸로 벽면을 다 때려봤습니다. 저 문도 다 이게 붉은색으로 막혀있어서 다 때려봤는데 여기 있던 촉수랑 저기도 촉수가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있던 촉수랑 여기 있던 촉수가 이렇게 있으면 4개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각각 이제 데미지를 넣으면은 많이 넣으면은 이게 너무 어이가 없네. 4-1이 되고 이게 4-4가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길게 변해요. 이것도 길게 변하고요. 그래서 양쪽을 4-3으로 맞춰놓고 동시에 4-4로 만들면은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얘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얘를 때리면 5-1이 되고 다시 반복하면 돼. 4-4, 4-4 한 다음에 5-2에서 이거에서 5-5 만들어서 깬 건데 여기 데미지를 엄청 넣어야 돼서 데미지가 진짜 그 소각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근데 불화살이나 화염구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보스 체력이 하도 많아서 5-1 만드는 게안 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아 그래도 깼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했네요. 너무 너무 화나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보상은 있나요? 혹시 보스전 보상? 그것만큼은 보고 가야겠습니다. 없는 거 아니지? 저 이거 저거 벽면 찾느라고 이게 소울잼을 많이 먹거든요. 지금은 소울잼이 초기화가 됐는데 제가 소울잼을 진짜 많이 갖고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불러오기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벽면 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어디 뭐갈수 있는 길이라도 뚫어줘. 여기도 막혀 있잖아. 뭐야? 보스전 왜한 거야? 이건데? 와, 여기는 그냥 물로 돼 있네, 아예. 계속.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버런트 워드키. 이건가? 너희 뭐니? 어, 애도 키 받았습니다. 야, 진짜 이제 열리겠지? 아, 에버런트 워드키가 보스전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 아까 그 물, 핏물 찬 데는 대체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함정인가? 부서진 두개골이라는 걸 얻었죠, 거기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앞에서 뭐쓸 데가 있겠죠, 뭐. 아, 진짜. 진짜 힘들었다, 진짜로. 뭐, 아직도 길이 있어?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 하나 게 어, 저기 뭐가 NPC가 있는 거죠? 마커가 저렇게 돼 있으면. 어? 뭐지 저게? 뭐야? 저거 지팡이로 여는 건가? 보상은 너무 하찮습니다. 이름이 하찮은 치유라서 너무 열받네요. 어, 이거네. 깜짝아 뭐야? 체어층을 조사하고 수술실을 조사하고 아 이거 그냥 넘어간 데가 아니구나. 아 진짜 죽은 치료사 마스터키 뭐야? 누가 이 촛불을 켰을까? 내가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오기만 하면 수색이 되는군요. 아, 여기구나. 아, 진짜 맵 갈수록 복잡해지네. 뭐야, 얘왜안 죽어? 아, 무적인가 보구나. 어떻게 하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 오, 여기도 있잖아! 내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막다른 길 나오면 죽는다. 오,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어?
부상이 길지. 어, 다행이다. 오, 일단 올라가 봐. 오, 길이 아니야. 여기 뭐 열쇠? 마스터키 있죠? 일단 다 저기 끝까지 봐.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마스터키 열면 둘 다 열어봐야겠다. 예? 마스터키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죠? 뭐야? 실험 대상. 아, 실험 대상들이구나. 타락한 영혼. 등분된 존재. 더 이상, 아, 읽어야겠다. 궁금하다. 나른한 포식자. 천상의 관리. 일단, 갑니다. 열어줘요. 아니, 왜! 마스터키 있다며! 됐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잠물쇠 따기 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다기보단 샀죠. 여기, 저거 다 주면 안 되나? 됐다. 이게 마스터키구나. 그냥 열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 이걸 열 실험체가 나왔을 것 같거든요? 이미 열었잖아. 뭐가 문제야? 닫아볼까? 열어볼까? 이게, 반응이 없네? 괜히 닫았다. 그쵸? 잠깐, 뭐야? 뭐죠? 나 때문에 탈출한 거야, 나? 더 깊이 파헤치라고? 아, 이게 천상의 관리자란 녀석이네요. 사람을 먹이로 주나봐요? 피마법. 일단은 좀 배운 것 같긴 한데 여기는 나른한 포식자. 하긴 뭐 시체 보면 이름 알겠죠. 어, 뭐야 어둠이야. 아니, 뭔데? 뭔지는 예측하게 해줘야지. 끝까지 한번 다 가봅니다. 세이브하고. 아니, 벽에 막혀있다. 아, 가면은 끌어당겨진대요. 신기하게 시체로 있네? 등분된 존재? 깜짝아. 이게 등분된 거야? 아, 오늘 진짜 많이 봤다. 타락한 영혼. 침대 쉴 수 있네? 됐고. 어휴. 스쿠틀맨?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대요. 떠나겠습니다. 이건 뭐죠? 고깃덩이. 아. 치와! 이거는 내가 뛰어넘어가는 거구만요. 뭔가 열고 있네. 자, 일로 가는 거 같죠? 굳이 더 돌아보진 않겠습니다. 나 좀 내보내줘. 오늘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이러다 2부가 한 편에 끝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치맨이 나와. 꺼져. 야, 여기도 길어, 이렇게? 끝이 안 나네?
야, 여긴 또 어디야? 그만해. 뭐야? 여기 왜 이래? 어? 잠깐만. 어? 일단은 나가볼게요, 일로. 어? 왜 거기서 나와? 독성 포구, 뭐야? 이 장치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게 뭐야, 다. 훼손된 그릇. 아니, 뭐 하는 곳이었던 거야? 눈물이 머무는 곳.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제 생각엔 여기가 길이고요. 아까 그 내려오던데 거기에 뭔가. 제 생각엔 여기 내려온 데가 뭐 보상 같은 거 있나 봐요. 그런 거 같죠? 저희가 길이고. 아닌가? 뭐지? 뭐죠? 탈출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체력 달잖아! 우리도 저기 먼저 갔다 와야겠는데? 여긴 대체 뭐 하는 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다. 넓기만 하고. 여기 되살아난 노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여기도 있네? 저 되살아난 뭐 노예라는 게 있긴 한데 별로 아이템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여기 뭐 동굴이 있네? 왜 이렇게 넓은 거지? 진짜로? 와, 진짜 넓다. 와, 위치맨에 뭐 하는 곳이길래 위치맨 이렇게 많은 거야? 길이. 네날라타이 대리인? 뭐야, 이게. 아니, 길이 끝이 없어! 와, 이게 다 뭐야. 아니, 이걸 왜 만든 거야? 아니, 탈출하라고 그랬으면 나한테는? 리치 지역. 리치 지역이요? 나간 거 아니야? 그럼 탈출하는 거 아니야? 나 여기. 잠깐만요. 야, 이렇게 연결돼 있네? 다시 들어가죠. 바퀴랑 연결돼 있습니다. 자, 퀘스트 진행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정말 넓네요. 뭐 하나도 안 보여. 체력 달고 있죠, 지금? 일로 가는 거 맞죠?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마커 보면서 벽 비비면서 가고 있습니다. 된 건가? 이건가?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진짜로. 이게 원래 얘를 따라가는 거구나. 안 그러면은 데미지를 입는 거구나. 제가 하도 딴짓을 많이 해서. 여기 저 길인가 보다. 빨리 가자. 또 진짜 너무 느리다.
오, 뭔가. 어, 거기니? 와, 떨어지면 죽겠다, 이거. 어, 여긴가 보다. 어, 나왔다. 어, 된 건가? 어, 뭐죠? 왜 이렇게 어둡죠? 뭐죠?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예요? 여긴 또 어디예요? 몰라, 달려. 길이 없네?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나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뭐지? 저기 마커가 되는데 마커로 갈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요. 다 올라갈 수 없는 길이네요. 언덕을, 잠깐만요. 언덕을 오르십시오. 언덕을 오르라고? 아, 길이 지금 예지로 안 되거든요? 예지력으로? 네, 언덕을 오르라고 쓰는데 이거 오르라는 건가 봐요. 이게 말이 돼? 아니, 잠깐만, 잠시만, 뭐야, 여기 어디야? 아니, 보이지도 않아, 진짜. 뭐죠? 길이네요? 저기 있는 거죠, 저기. 아,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못 하겠네요. 일단은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 저런 것도 있었네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시뻘건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이번에는, 오늘은, 저기, 좀 보이지 않지만, 가라는 곳으로 가는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그것까지만 하고, 빨리 하나를 만들도록 하죠. 마무리가 안 됐어요, 지금. 이게 돼? 여기서 일로 가는 건가? 와, 진짜 어떻게 오르라는 거지? 올라가죠, 진짜로? 저걸까? 진짜 저걸까? 말이 안 되는데. 일단 최대한, 아우, 진짜 너무 빡센데? 올라갈 수 있는 사슬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저기 잠깐만요. 어? 저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걸로? 어, 이걸로래. 이거 이 어? 어? 여기 땅 어디 갔어? 어? 잠깐만요. 아, 저런 언덕을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타고 가는 거였어? 잠깐만. 이거 타고 가는 거였어? 아, 이딴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잠깐만요. 언덕을 오르라며? 잠깐만. 아니, 언덕을 오르라며? 나 하루 종일 찾아다닌 거 뭔데? 너무 화나는데, 올라간다는 기쁨이 더 크다.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와, 이게 뭐야. 나 이거 사슬 하나하나 다 올라가 보고, 연병했는데. 넌 뭐야? 보이지도 않아, 어두워서. 뭐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누구야? 안 보여. 어디 뭐가 있어요? 나안 보이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어 이게 안 돼? 잠깐만요. 이 생물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니. 뭔 개소리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이거 그냥 TCL로 들어가죠. 너냐? 너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잘못 만든 것 같죠? 이 생물이 무엇인지 이해하세요.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따라가래요. 오 깜짝이야. 진짜 놀랐어. 깜짝아. 뭐야? 솔직히 말해서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편집 안 하기엔 너무 길어요. 영상도 이미 너무 길고. 그러니까 빨리 걸어가서 나가주세요. 여기서 해방시켜주세요. 그냥 저를. 까다로운 껍질님. 니값 하지 말고. 어 깜짝이야. 건들기만 해도 세 줄 분량의 대사가 나와요. 심지어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밖으로 나온 거 같죠? 와 대사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더빙이 안 돼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더빙... 어 뭐야. 기생충 대식가 생명의 뭐... 방... 뭐죠? 어디에요 여기? 잠깐만 일단은 멸망에 대한 가락. 일단은 뭐 기생충 대식가라는 게 생겼거든요. 밖에 있는 아무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여깄다. 공포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나중에 써보고. 여긴 너 대체 어디 어 아 나온 거네. 아 여기까지 올라갔나 봐요. 밖에 있는 아무나에게 말 걸어보세요. 와 어 비상한 궁술. 저기 아무나 씨. 아 그럼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야? 아, 마커는 찍어놔야겠죠? 근처 아무거나? 아니 거기네요. 그 여자에 묶여있던데. 와 이 여기로 순간이동 된 거야? 아 거기네. 여기 묶여있었죠 여자애가? 일단 돌아갑니다. 묶여있던데 제가 왔나봐요. 뭐야 오자마자 퀘스트가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너는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와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번 화는 역대급으로 길 거예요. 와 말할 말이 없네요. 몇 날 며칠 동안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요. 스펙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해지지 않으면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제 있었던 보스전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뒷스토리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